제가 나와 있는 것은 혁신도시 한림플래그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841 타입으로서 밤색한 화장실 두 칸이고요. 수납 공간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수납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조금 넓게 써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인기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해트리블루산 김지선이와 함께 같이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이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신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신발장 한번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화장실에 있고요. 현관 입구방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거실이 보입니다. 그럼 현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에는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그리고 전기 공용 드라이기 이렇게 드라이기 갖고 있고 코드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중간 입구의 방은 옷방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서랍으로 세 칸이 있고 위에는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쪽에 있는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위에 통이 길게 되어 있어서 겨울 코트라든지 바지 같은 거, 긴 옷 같은 거 들기 좋게 했고 옆에는 칸칸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티 같은 거 정리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도 제 어른 팔 길이만큼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수납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랍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 밑에도 이렇게 서랍장이 세 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옆쪽으로도 바꿀 수 있네요. 네. 벽쪽에 보면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 팬트리 공간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수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짐이 자재구리한 짐 어디를 다 모두 다 넣으셔도 될 정도로 엄청 팬트리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중간방을 보겠습니다. 중간방은 일단은 옷박이랑은 없습니다. 대신에 방 사이즈는 진짜 큰 편이에요. 침대 책상 들어가도 많고 옷장 있으면 옷장도 들어가도 될 정도로 넓은 사이즈입니다. 예. 방 사이즈 예, 그러면 좌측으로는 거실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보입니다.
밑에 보시는 물건은 114동에 이제 그 유호라인이라서 이렇게 전망을 이런 게 나옵니다. 실장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입니다. 초파 위치에서 바라본 초파 위치에서 TV 쪽을 바라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D자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밑에는 나무 색깔 약간 어두운 색깔이에요. 이쪽으로도 선반이 있고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되게끔 아래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쪽으로는 냉장고를 넣어주는 자리고, 한쪽으로는 이게 전기레인지 깨끗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위에도 방송이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서 소지하다가 가시다가 이렇게 가스렌지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가만 서서 이렇게 돌았는데 아주 아무 불편함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그만큼 주부 동선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밥솥이 되십니다. 그리고 수납장 모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는 4구짜리입니다. 여기에, 수저통 놓으시는 곳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뭐 양념 같은 놓으시는 공간도 보이네요. 이 그리스 장판인데 아주 색상이 어두워서 그런가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플랩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세탁기를 돌렸을 때 그거 소음이 좀 난다고 하는데, 이 문이 좀 방음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이 문을 딱 닫으면 세탁기 돌아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대요. 그 거실에 있을 때. 그러면 일단 베란다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사이즈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있는 곳입니다. 이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고, 요즘 건조기를 모두 좀 좋아하시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놓아도 될 정도로 엄청 넓습니다. 이 창고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사이즈가 엄청 넓어요. 주방에서 거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거실에도 보이고요. TV를 놓으시는 곳에 침대를 놓으시면 이쪽으로 제가 찍고 있는 방향에서 침대를 놓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TV장도 있고 선반 아래 위에 선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쪽에는 드레스룸 뭐 있고, 저쪽에는 또 화장대도 있고 선반도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이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위로 이쪽으로 찬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거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옷 입으시고 나서 외모를 보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드레스룸 문을 닫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장대 밑에 나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잘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일단 비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대는 그냥 비대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에는 테라스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여기 위에는 일단은 빨래 건조대가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고 그리고 수도도 되어 있습니다. 화분 이렇게 여기다 화분 갖다 놓고 화분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화초를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여기가 대피 공간이에요. 문을 열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항상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컨 실내기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뜨는 부동산 진유선이와 함께 할림플레버 아파트 84A타입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방 3칸 화장실 2칸으로서 거의 수납 공간이 많은 지역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엔 또 다른 소식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